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카메라 구도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세팅하면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한참 걸렸어요. 버벅거렸어요. 네, 상자가 쌓여 있죠. 제가 이번 달에 구매한 건 아니고 구매한 지좀 됐는데 상자를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쁘기도 하고 강의 영상을 계속 하느라고 못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방은 고냉이 화방에서 원래 한 번에 구매한 건데 두 번에 나눠서 왔어요. 네, 그리고 밑에 거는 화방넷이에요. 가나다 순이니까 고냉이 화방부터 꺼내보도록 할게요. 작은 박스부터 열어볼게요. 제가 이거 언제 구매했지? 잠깐만. 10월 2일에 구매를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어서 굉장히 우와, 종이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카디페이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320g. 되게 센스있게 스티커 붙은 쪽이 앞면이라는 것도 써있어요. 카디는 앞뒤 다 활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앞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죠? 이렇게 써있으면 너무 좋죠. 카디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손이 안 갔었는데, 여기 위에 한번 그려봐야겠어요. 서비스 좋아요. 저는 종이 샘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가 비싼데 테스트 해보기가 힘드니까 다카드 아니면 종이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본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거 구매했어요. 스틸만 엠번에서 나온 제타 스케치북입니다. 까볼게요. 이게 하드커버북이고 인물화 사이즈라서 세로 판형이에요. 크기는 A5 사이즈입니다. 좋은데? 얘가 지금 보면은 표면이 스무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세목에 가까운 그런 종이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드라이, 웻 미디어 또는 워터컬러, 잉크 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평량이 270g이에요. 코트는 아니지만 짱짱한 평량을 가지고 있어서 물을 올리기에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종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워터컬러용으로 구매를 한건 아니고 색연필 그리고 싶어서 갑자기 색연필이 확 땡기더라고요. 근데 그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전에 구매를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못 그리고 있었겠죠. 네. 종이는 화이트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냥 순백색의 엑스트라 화이트 같은 베이지 색깔이 전혀 돌지 않는 그런 제본이 짱짱한데요. 하드커버인데 180도 되고요. 안에 실 제본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페이지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언제 다 채우지? 약간 그런 마음에 들어요. 하드커버라서 야외에서 그림 그릴 때도 좋을 것 같죠? 다음 박스. 든든든든든. 칼 사용 주의. 네, 칼로 오픈하지 맙시다. 칼을 이렇게 쓰면 안전해요. 조금만 뽑아서 샥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틈에 조금씩만. 네. 이건 뭐지? 동행 작가 프로젝트 레어 김소라 위드 고냉이 화방. 이거 제가 알기로는 붓 띤또레또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작가님들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되게 아이디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거는 하프펜. 네, 물감 짤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창 사두었습니다. 24개씩인데 세 묶음을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드커버는 아니고 소프트커버예요. 스틸만 엠번 얘랑 똑같아요. 얘는 제타, 얘는 베타. 얘는 표면이 콜드프레스예요. 여기 보면 콜드프레스 서페이스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중목의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평량이 똑같아요. 얘 270, 얘도 270.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 앤웻 미디어, 워터컬러, 잉크 다 되죠?
그래서 샀습니다. 얘는 워터컬러로 샀는데 이렇게 클줄 모르고 샀는데 됐다 크네요. 좋다. 뭐든지 큰게 좋지. 얘도 화이트입니다. 네, 근데 표면이 엄청 좋아요. 무광인데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좋은데요? 좋다. 잘 샀다. 180도 열리고요. 실제본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커서 그런지 제본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디테일도 좋고. 제가 요거는 그림을 들어갈 때 이제 에스키스를 좀 하는 버릇을 드리려고. 네, 그리고 또 조색할 때 무슨 색을 사용했는지 좀 정리해두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붓은 두 자루를 샀는데 둘다 에스코다입니다. 에스코다.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라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요 파란 색깔 컬러, 떨어졌네? 이거 그냥 빼고 보관해 줄게요. 이 파란 색깔, 옵티모? 얘가 콜린스키, 그러니까 천연모 붓이에요. 6호이고요. 끝이 통통하고 굉장히 긴 편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천연모랑 비교를 해보면, 오, 길어요, 길어요. 좋다, 좋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렘브란트 6호인데, 얘가 더 길죠? 그리고 붓끝이 조금 더 뾰족한데 이거는 물을 풀면 또 풀려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용을 해봐야지 알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외관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구간은 은색이고 붓 대를 보시면 여기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네요. 예쁘네요.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에스코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유명한 붓 회사예요.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브라운 컬러는 에스코다 베르사틸이라는 시리즈예요. 얘는 인조모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호예요. 근데 베르사틸 인조모보다 옵티모 자연모가 훨씬 통통하고 붓끝도 훨씬 길어요. 사용감은 어떨지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제 제가 자연모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꼭 필요해요. 어떨 때꼭 필요하답니다. 네, 저도 막 억지로 쓰세요. 이건 아닌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필요한 순간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물 조절하는 게 어렵긴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조금 쉽게 물 조절이 조금 잘 되는 그런 자연모, 천연모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할 겸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방 내거 열어볼게요. 짠! 신문지가 있겠죠? 화방넷은 항상 신문지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신문지가 필요했는데 잘 됐어요. 부츠에 넣어놓을 신문지가 필요했는데. 짠! 상자가 커가지고 일단 하나씩 꺼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자를 좀 내리고. 아, 먼저 이거. 이거는 종이 절단하는 기계예요. 기계? 종이 절단기? 원래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거든요. 네, 다이소 거예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조금 더큰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작은 그림 할 때는 이거 해도 될것 같고요. 큰 그림 할 때는 이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분 칼날도 들어있고 요거는 이렇게 자가 있어요. 눈금자가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커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그림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는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네, 파여 있어요. 이런 거는 이게 더 좋네요. 사이즈는 얘가 더 마음에 들고요. 디테일은 얘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뭐지? 뭐 샀지? 팔레트. 세라믹 팔레트입니다. 뭔 팔레트를 또 샀지? 이거 샀어요. 이거 편하더라고요. 네, 이거 좋아가지고 샀습니다. 가격도 얘가 괜찮아요. 그리고 높이도 있는 편이고 밀리지도 않고 그래서 큰 그림 그릴 때도 괜찮고 작은 그림 그릴 때도 괜찮고 동그란 게 있어서 또 요것도 좋아요. 조색하는 칸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는 김에 주문을 해보았고요. 이거는 물감이 들어있겠죠? 네. 네, 쉬민케 메이그린입니다. 다 써가지고 샀어요. 쉬민케 메이그린. 반투명하고요. 짝색이 어느 정도 되는 물감이고요. 내광성도 괜찮고, 알료는 복합 알료예요. PY151, PG7.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팔레트 여기에다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물감 세 개를 짰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섯 칸짜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요런 밝은 연두색으로만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야지 했는데 얘가 똑 떨어진 거예요.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짜가지고 이제 다섯 가지를 짜야 되는데 또 고민이에요. 벌써 고민이에요. 뭘 짜야 될지. 저는 맨날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심심할 틈이 없어요.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붓이에요, 붓. 붓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붓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 칼을 쓰긴 쓰는데, 박스 뜯을 때,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지? 아, 뭐 어떻게 뜯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뜯는 게 되게 힘들어. 점선대로 뜯었는데 안 뜯어져. 이거는 안전한 칼날이에요. 박스 뜯을 일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뜯은 다음에 놓으면 이렇게 안전한. 네. 아무래도 애기들이 집에 있으니까 박스 뜯을 때 사용할 칼입니다. 그 다음에 붓을 샀어요. 붓. 따라라라라. 이거 근데 롱이네? 아, 이거 잘못 샀다. 롱 핸들인 줄 모르고 샀습니다. 여러분, 롱 핸들이에요. 그리고 8호인데 됐다 작아. 됐다 비싼데. 그냥 이거 얼마 주고 샀지? 이거 8호가 19,3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샀잖아요. 봐봐라, 70R. 이게 18,100원이거든요. 얘가 훨씬 통통한데? 이거 잘못 샀어, 지금. 라파엘 너무 비싸네.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이게 라파엘이. 보면 프랑스 제품이에요. 그런데 메이드 인 모리셔스. 이 프랑스 제품들 보면은 가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비도 그렇고, 붓이. 얘네가 식민지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산이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공장이 거기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기존에 쓰고 있는 라파엘 브러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얘를 진짜 엄청 잘 쓰거든요. 라파엘. 퀘일 브러쉬인데, 아, 이게 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텐션도 그렇고, 사용감도 그렇고, 제가 쓸때 너무 좋아요. 근데 붓대가 좀 얇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좀, 아, 이 라파엘을 한번 사봐야겠다 했는데, 콜린스키라도 비싸도 사보자 했는데, 8호라서 저는 굵기가 그래도 이 정도 될줄 알았어요. 8호. 8호면 이 정도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8호인데, 거의 이거는 제가 알기로 3호? 3호? 3호, 4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세필부 4호인데 비슷하죠? 3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붓이, 분모가 빈약하다. 뭐 퀄리티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안쓸것 같아. 빈정상했어. 아니, 그치 않나? 나만 그런가? 이 금액에 이렇게 8호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사이즈면 사기당한 기분? 약간 그랬어. 다음으로, 이거는 바바라입니다. 바바라 70R 브러쉬이고요. 이거는 뭐 워낙에 유명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연모는 아니고, 혼합모예요. 네, 천연모랑 탈크론 섞는 거. 네. 볼게요. 그래, 8호면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얘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얘는, 괜찮다. 바바라인데, 제조는 스리랑카에서 제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붓들이, 바바라, 일본 브랜드지만, 제조되는 곳은 조금 다르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바바라는 스리랑카 제품입니다. 70R 시리즈이고요. 바바라도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많이 사용하시는 붓이에요, 이 붓은. 특히나 자연모를 처음 접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런 걸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처음으로 내가 붓을 골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때 천연모가 힘드시면 이렇게 복합모로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물 조절 감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혼합모도 비싸다는 거. 네. 금액은 비쌉니다. 그렇지만 콜린스키는 훨씬 비싸요. 어쩌라는 거야, 그죠? 이거는 제가 세필붓은 너무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달아요, 사실.
붓이 되게 빨리 달아요, 저는. 그림을 조금만 그리다 보면 힘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색필붓은 굉장히 빨리 다른데 그중에 진짜 안 다른 붓이 이거예요. 실버 브러쉬. 제가 산 지 좀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얘는. 아무튼 또 3킬로 샜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80알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얘는데 사실 아직 오픈 안 한 것도 있고 네, 얘도 지금 새 거예요. 제가 얘는 한 몇 년 전부터 아주 잘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많이 샀었어요. 네, 근데 다르면 버려야 되니까 인조모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거든요. 제가 오래 쓴 것들 보면 티가 나죠. 네, 그래서 새 거를 지금 가지고 있긴 한데 한번 두꺼운 것도 사놔야겠다 싶어서 그냥 세트로 아예 샀습니다. 제가 화홍도 되게 잘 쓰는데 그 전에 바바라를 되게 오래 썼었어요. 네, 쓰다가 아, 좀 지겨워져서 그리고 또 비싸요. 그래서 화홍으로 썼는데 화홍도 너무 좋은 거예요. 퀄리티가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조금 차이는 예민하신 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주구장창 썼었어요. 이거 한 이만큼 썼을 거야. 제가 붓이 진짜 빨리 달아가지고 저는 붓을 좀 자주 교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모를 쓰기가 더 돈이 아까워요. 너무 자주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인조모를 자주 쓰고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 80알을 이렇게 잘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싹 교체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세트로 샀습니다. 뭐 필요한 거 살 때마다 조금씩 낑겨서 사요. 새필붓 같은 경우에는 바바라를 살 때도 있고 화홍을 살 때도 있고 뭐 쿤 브러쉬를 살 때도 있고 낑겨서 사고 있습니다. 바바라도 시리즈별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새필붓은 이 검정 붓대가 최고예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이거 라파엘 때문에 조금 빈정 상하는데 아 빈정 상한다니까 너무 웃기다. 아, 조금 사기당한 느낌? 그렇지만 바바라가 왔기 때문에 기분 좋아요. 요렇게 오늘 저의 언박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제가 사실 화구를 구매할 때마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언박싱 촬영을 하면 좋은데 그동안에 못했어요. 그동안에 영상 작업하기가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언박싱이 즐거우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조금 조금씩 열다가 오늘 이렇게 모았다가 여니까 더 저도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질 때는 언박싱을 안 하거든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즐거울 때는 그림이 잘 그려질 때는 언박싱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사는 게 별로 없거든요. 떨어진 거, 뭐 물감 쓰다 떨어지거나 붓 쓰다 떨어지거나 이런 거만 사는데 이제 그림을 못 그리거나 그림이 안 그려질 때 저는 좀 화구를 많이 사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기도 어리고 이래서 제 마음대로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그 한 날, 1시에 이걸 왕창 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그림을 열심히 그릴 의지가 생기네요. 화구랑 그림이랑 어떻게 세트로 저는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좋은 재료가 생기면 그림 그려야지, 의지가 떨어지면 또 재료를 사서 또 그림 그려야지, 약간 이렇게 계속 순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림 그리는 영상 또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